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군부대 대상 멘토를 부탁해, 멘토의 그때 그 시절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세대 간 격차와 언어를 추월해 서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며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를 부탁해, 멘토의 그때 그 시절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국군 장병이고 단계는 3단계 중 기초 단계인 처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 가치 중 실행 가치인 관계에서 2년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3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멘토의 일방적인 인생 나눔이 아닌 멘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멘티의 필요에 맞는 멘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관계이고 원리는 말 걸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기타 일상 전문성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우선 멘토의 인생 타임라인이 필요한데, 멘토는 튜터와 함께 인생 타임라인을 미리 만들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뇌 구조와 가방 모양, 액자틀의 활동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가방 모양 활동지는 가방 그림을 흐리게 하여 위에 글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이와 함께 사인펜, 필기도구,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인 멘토의 인생 들어보기를 통해 멘토는 태어남, 졸업, 결혼 등의 큰 사건을 미리 적은 인생 연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생각 멘토가 콘텐츠가 되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놀이 멘토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멘토의 순간 공유에서는 멘토가 자신의 인생에서 공유하고 싶은 세 가지 순간을 정해서 각 모둠에게 지정해줍니다. 세 번째, 멘토의 그때 그 시절 단계에서 멘티들은 세 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각각 다음의 활동을 통해 멘토가 공유한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발표하기를 통해 모둠별로 활동 결과를 발표합니다. 끝으로 멘토가 말하는 그때 그 시절 단계에서 멘토는 모둠의 발표를 들어본 소감을 나누며 실제 어떤 순간이었는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멘토를 부탁해, 멘토의 그때 그 시절이란 프로그램은 멘토의 인생 이야기를 멘티들과 함께 공유하고 상상해보면서 세대를 넘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네요. 이번에 국군 장병 대상 멘토링 수업을 앞두고 멘토링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제가 살아온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울고 웃고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네요.
선생님 삶의 이야기가 워낙에 풍부해서 멘토링에 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군인들 나이대가 한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라 선생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저야 뭐 도움이 된다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죠. 제 경험을 나누고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세대에게 제 인생 경험을 나누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 그게 제가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 이유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멘토링은 더욱 기대가 많았죠. 저도 여러분처럼 군대 갔다 왔습니다. 취업 걱정, 결혼 걱정, 걱정,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하면 공부에만 열중하라고? 그리고 3년 내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라니. 그리고 결혼.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뒷바라지한 여자친구와 물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제대 후 내 인생 계획을 지가 다 짜놨네. 제대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는 왜 이렇게 초조해지지? 아, 가슴이 답답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머리는 굳어가고 마음은 점점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아. 사라져버리고 싶다. 우선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취업 걱정, 결혼 걱정, 걱정,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누구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아내분과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혹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 때는 뭐 많은 연애를 할 기회나 시간이 없었어요. 나만 하더라도 우리 큰아버지께서 동네 여인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한두 번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들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영화관에도 가고 차도 마시고 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나는 옛날에 결혼 풍습을 물어본 게 아닌데 조금 이야기를 듣기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아, 저 누구 뭐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어,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군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습니까? 그때는 뭐 다 힘들었죠. 뭐 훈련 받는 것도 힘들고 먹는 거, 자는 거 뭐 하나 뭐 이 변변한 게 없었어요. 그때 군대하고 지금 군대를 비교하면 여러분은 지금 군대 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당나라 군대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기대하는 거야?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줄 리가 없지. 저는 제 세대 다른 사람들보다 워낙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지금 고민을 안고 있는 젊은 세대인 국군 장병들이 속 시원해야 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어째 멘티들의 표정이 영 신통치가 않았어요. 멘티들은 왜 제 이야기에 실망스러운 반응을 하는 걸까요?